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최애리나입니다. 이제 5월 10일 화요일장 막 열리고 있는 그런 찰나인데요. 코스피가 어제 나흘 만에 반등 하긴 했지만 장 막판 동시효과에서 바로 하루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물량이 나오면서 2100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날아든 깜짝 호재성 뉴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되려 손폭이지만 순매도를 이어갔다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었었는데요.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140만원 아래에 잠겨있는 그런 모습이죠. 뭐 증권주도 올라오곤 있지만 어제도 음봉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닥처럼 일단 코스피도 뭐 꺾여있는 21선이기는 하지만 빨리 21선에 가서 닿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80선과 2130선에 자칫 박스권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장세라고 하는데요. 조정이냐 아니면 여기서 더 반등하느냐 기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밀렸는데요. 그리스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IMF 돈을 빌렸다고는 하지만 역시 그리스 전체적인 문제는 여전하다면서 유럽도 하락했었고요. 미국도 고용지표 이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차익실현 매물이 더더구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글로벌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차익실현 매도세를 더욱더 부추긴 그런 트리거로 작용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장 일단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2100 부근에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데 더 자세한 개장 분위기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B스탁에서 김진경 연구원님이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이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코스피 쪽부터 개장 짚어주시죠. 네,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가 현재 이제 2098선에서 좀 집계가 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시작 2100선에서 좀 시작을 하는 모습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2100선에 좀 확실하게 좀 그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현재 좀 2090선대 후반 부근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장 막판까지 2100선을 조금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꼭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바로 21선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 일단 21선은 좀 얼마나 좀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1선 부근이 한 2125선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만약 21선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은 그래도 한 2200선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코스피 지수를 좀 흐름을 봤을 때 그 21선을 좀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현재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4%가량 상승한 695선에서 시작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일단 강하게 V자 반등을 좀 보이면서 그려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마찬가지로 21선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좀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환율 지수의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한 1100원선 부근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은 1100원선 부근에서 워낙에 좀 강한 저항대 라인이 좀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서 한 1100원선 부근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100선을 회복하면서 그래도 출발해줬고요. 코스닥은 21선을 살짝 넘기면서 추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FX 시장 저희가 달러원 환율 출발 상황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듣기로 하고요. 이번엔 업종별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기존 주도주들이 부활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오늘은 어떨지요? 오멘토님. 네, 아무래도 간밤에 해외 증시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는 흐름은 아닌데 그래도 양시장이 비교적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는 업종은 없고요. 그래도 상승률이 조금 생각보다 이제 높은 업종들 한번 살펴보면 우선 코스피 쪽에서는 전기전자가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의 강세는 아무래도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처럼 그동안 주가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했었던 IT 대형 관련된 섹터들이 좀 올라오면서 지수를 전체적으로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주다가 1%대 강세를 현재 좀 시연을 하고 있는데 갤럭시 S6가 생각보다는 좀 안 팔린다는 소식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었지만 향후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성장성에 있어서는 현재 주가 135만 원은 저는 비싸지는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완만한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특징적으로 통신
관련 업종이 0.69% 정도 반등합니다. KT의 요금 인하로 촉발돼서 ARPU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국내 통신 3사 최근에 주가가 크게 밀리는 흐름이었는데 금일장 같은 경우에 이제 펀더멘탈 매력이 부각되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죠. 5G 투자 전까지는 대규모의 이제 뭐 투자 집행 비용은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 때문에 통신주가 바닥을 잡고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로 철강 금속 업종도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은 불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국내 철강주들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아마 완만한 상승 발판 정도는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증권업종은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밀리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증권주 같은 경우 시장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증권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좀 차익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때나 저가 매수에 진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락문화가 5% 정도 강세인데 이 강세를 만든 종목은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오늘 뭐 상한가까지 진행되면서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 진입한 모습이고요. 부산카지노와 통합한다는 이슈 때문에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 통합에 따른 시너지가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크고 그동안 파라다이스의 주가가 워낙에 큰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뭐 급등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운송이라든지 뭐 IT 부품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IT 부품주가 이제 다른 섹터군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 그 수급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주가 흐름이 크게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있어서는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 섹터군 중에서는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IT 부품주 중에서도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곧바로 하락 전환해서요. 또다시 2100선을 내주면서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수급도 역시 개인의 나홀로 매수만이 이어지고 있는데 수급 분위기 좀 더 자세하게 듣죠. 김진경 연구원님. 네. 현재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동반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한 26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는 95억 원 정도 현재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마찬가지 어제와 함께 좀 외국인이 다시 한번 좀 매도로 돌아설지 여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좀 매수 강도가 약해지고 점차적으로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의 좀 방향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좀 매수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한 60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120억 정도의 좀 매수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의 경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급만 봤을 때는 좀 코스닥 쪽에서 코스닥 시장이 좀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수급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좀 지수에 좀 영향을 미쳤던 바로 업종들이 뭐 화학 업종이라든지 의약품 그리고 건설 업종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화학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로 일관하는 상황이고 의약품 업종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한 3억에서 좀 5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증권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권 업종의 경우는 기관이 한 17억 원 정도의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외국이 한 30억 원 정도의 좀 매수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 업종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수구 공방을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딱히 뚜렷한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는데요. 현재 일단 IT 부품 업종을 살펴본다면 IT 부품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이 3억 원 정도 좀 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의 경우는 좀 반대로 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지털 콘텐츠 업종의 경우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로 일관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 업종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기관만이 소폭 좀 매수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오늘 코스피는 2100선에서 출발했지만 개인의 나홀로 매수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락으로 반전됐고요. 지금 시각은 9시 10분 정도 다 돼가는데요. 코스닥은 오히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 695선까지 올라가면서 21선을 확실히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자세히 확인해보죠. 오늘도 KB 외환선물로 가서 들어봅니다. 정경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1085원대 정도에서 지지받고 어제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은 거의 1100원 부근까지 추가 반등하는 그리스 우려 때문이라고요.
네, 오늘 서울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5원 20전에 상승한 1096원 50전에 개장했습니다. 개장 이후 1095원 60전과 1097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96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주요 지표의 발표가 없었던 가운데 시장의 흐름을 주도한 것은 그리스 우려 약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약화였습니다. 그리스는 구제금융으로 받은 IMF 부채를 상환일을 하루 앞당겨 지급하면서 디폴트 우려를 불쉬시켰고요. 이는 독일 국채 금리의 상승을 유발하면서 다른 주요국 금리의 동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 국채 금리는 이전과는 달리 다른 나라의 국채 금리보다 상승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고요. 이런 글로벌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데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달러엔이 모처럼 미 국채 수익률과의 동조화를 회복하면서 120엔을 넘어섰고요. 달러원 1개월물은 어제 유럽과 뉴욕 여외시장에서 달러엔을 계속 추정하면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 1097원 40전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원은 어제 유로화 약세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을 받으면서 1091원 30전에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주요 지지선이었던 1085원이 일시적으로 하향 돌파되게 됐습니다만 이후 1085원이 강하게 지지되는 모습 보이면서 환율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환율이 1066원 60전까지 하락한 이후에 반등하는 과정에서 하락 속도보다 반등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는 그만큼 숏 포지션 커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향후 환율의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3거래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였다는 점이 주목할 포인트인데요. 지난 4월 하순부터 코스피 지수 하락에 따른 달러원의 반등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증시가 조정을 보일 경우에 원화가 취약한 모습을 보였던 과거 사례가 있는 만큼 외국인 순매도 증가와 함께 달러원이 상승폭을 키워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달러원이 1100원을 사양 돌파할 경우에는 다음 저항선은 1112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달러원은 1088원에서 1100원 사이 거래 범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오늘 원달러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고 분석해 주셨는데 향후 외국인들의 우리 주식시장 순매도가 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또 이 같은 상승 속도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오늘도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10일 화요일 돌발 종목 첫 번째 종목들은요, 바로 카지노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현진 멘토님이 잠깐 짚어주셨는데 파라다이스가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부산 카지노 양수 소식이 나오는데 3만 원대 안착할 분위기입니다. GKL도 오늘 때마침 1분기 호실적 내놓고 상승하고 있는데 GKL은 그렇지만 윗꼬리가 약간 달리면서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빠르게 출회가 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토비스, 이 카지노 업체에 가면은 모니터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바로 기업 인데 역시 연동돼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저평가 얘기도 있었고 얼마 전에 호실적도 발표가 됐기 때문이죠. 카지노주 폭넓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멘토님. 네, 파라다이스 일단 관련된 이슈부터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가기까지는 이제 이슈가 하나가 나왔죠. 부산 카지노를 통합하겠다라는 이슈입니다. 모회사인 파라다이스 글로벌이 운영 중인 부산 카지노를 1200억 원에 인수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산 카지노가 사실 굉장히 알짜 그 카지노거든요. 근데 네. 이 인수하는 가격 1200억 원도 그렇게까지 비싼 금액은 아니다라는 시장의 호평이 있으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만들었고 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파라다이스 주가가 또 워낙에 많이 빠졌어요.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 함께 반영이 되면서 오늘장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카지노주를 판단을 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드롭액과 홀드율이라는 용어거든요. 네네. 그래서 드롭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칩을 구매한 이제 금액을 말하고 홀드율이라는 것은 칩을 구매해서 이제 판매를 했을 때 그 칩이 어느 정도까지 회수되냐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롭액과 홀드율이 모두 성장을 하는 카지노가 이제 좋은 카지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말씀드렸던 바로 이 부산 카지노가 이 드롭액 그리고 홀드율이 모두 견조하게 성장하는 모습들 특히 홀드율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15% 정도 급증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인수에 따른 시너지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급등세를 좀 불러오고 있고요. 현재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게 이전에 고점이 됐었던 가격대를 오늘 이슈로 인해서 크게 돌파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로써 떨어지는
떨어지는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내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굳이 상한가까지 진입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기술적인 포인트 구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뭐 신규 매수를 하지는 못하시겠습니다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까지 보유하시면서 전 고점까지 한 3만 5천 원 부분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GKL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적, 호실적 소식이 6%대 상승하는 모습인데 영업이익이 약 3%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뭐 6%까지 올라갈 만한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오늘장에 파라다이스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카지노 관련주들이 함께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GKL도 파라다이스처럼은 아니지만 역시 그동안 낙폭이 좀 컸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에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많이 나오지 않는 그 영종도 카지노 이슈가 아마 네. 이 시점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이제 회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률 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고 실제로 중국에서 부패척결 정책 때문에 국내 유입되는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이 약간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큰 돈을 벌어주고 있는 매스 고객의 추이는 견조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네. 카지노 관련 주들은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바닥을 잡고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 영종도 모멘텀과 이제 맞물리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겠다. 현재 시점에서 카지노주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홀딩하시는 전략 취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GKL 지금 사는 것도 역시 조금 비싸게 될까요? 6% 반등 이렇게까지 윗꼬리를 단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 시에 이제 분할로 모아가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네. 가격이 42,750원이니까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41,000원에서 42,000원 정도 그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라는 의견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토비스 사실 경쟁사이죠. 코텍이 이 커브드 곡면 모니터를 양산한다는 소식에 굉장히 주가가 힘이 없었었는데 최근 들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쳤는데요. 네. 그래서 코텍이 뭐 커브드 모니터를 생산하는 거 그다지 위협이 되지 않을 네네. 것이다 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었고요. 일단 실적이 좋았습니다. 1분기 152억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실적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과시를 했고요. 토비스 주가가 사실 4월 들어서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양새였는데 주가가 밀릴 이유가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고가주였고 아무래도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약간 흔들리다 보니까 고가주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밀렸었는데 실제로 실적이 견조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요. 그래서 주가는 전 고점까지의 이제 뭐 상승을 탄력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토비스가 사실 길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5,000원대에서 현재가 18,150원이니까 3배 이상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개선되는 실적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PER이 13배, 12배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네. 앞으로의 성장성도 좋습니다. 지금 오늘 하필이면 이제 또 카지노 관련주에서 이슈가 나왔는데 토비스는 잠깐 말씀해 주신 대로 카지노 관련 커브드 모니터를 생산하는 업체죠. 네. 세계에서 이 카지노 관련 모니터를 생산하는 업체 자체가 별로 없고 실제로 커브드 모니터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 커브드 모니터 부분에서 토비스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전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역시 현 시점에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일 것 같아요. 9% 올라간 가격에서 사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 전 고점 궁극적으로는 2만 원, 1차적으로는 한 19,000 원까지 노려보시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카지노주를 한번 전반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카지노주가 강세이고 파라다이스는 부산 카지노 양수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접어들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힘을 좀 냅니다. 사실 한번 쭉 갔었다가 한번 접고 다시 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문제는 한 4만 7, 8천 원대 오면 또 밀리곤 했었기 때문에 마의 가격대에 일단 진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사는데 전망 잠시 확인해보겠고요. 삼성제약이 중국 시장에서 한번 크게 선전할 거다 기대감 때문에 오릅니다. 가스명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히트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SK하이닉스 삼성제약 부분 김진경 연구원님이 살펴주시죠. 네, SK하이닉스가 일단은 외국인들의 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봤을 때는 뭐 CS증권의 골드만삭스 이렇게 주요 외국계 창구에서 좀 매수가 좀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SK하이닉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저희 매물대 구간에 거의 좀 와닿은 상황입니다. 거의 매물대라고 하면 4만 8천 원 정도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48,000원대 부근에서 좀 거의 좀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아직까지 쉽게 좀 접근을 할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좀 모멘텀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라고 한다면 일단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평택에 이제 대규모적인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게 되고 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어떤 좀 그런 그 새로운 좀 공장을 좀 신설을 한다는 이런 대규모적인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본다면은 충분히 그래도 5만 원 선을 돌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SK 하이닉스를 지금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차라리 조금 더 낙폭 과대된 종목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목표가를 한 48,000원 정도 거의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48,000원 정도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고점 부근인 한 51,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일단 D램 가격 지금은 거의 조금 가격이 하락하는 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D램 가격의 경우는 좀 하반기에 들어서 만약에 성수기에 진입을 한다면 점차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하반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 바로 삼성제약인데요. 삼성제약이 좀 연일 좀 급등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삼성제약 지금은 상당히 좀 고평가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제약의 경우는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해 들어서 거의 5배 이상 뛰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진입을 한다는 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한 삼성제약의 경우는 조금 꾸준한 이제 적자를 좀 기록을 했던 좀 실적 보여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성제약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뭐 가스 명수라든지 우방처신 뭐 이런 좀 부분에서 꾸준하게 좀 매출을 기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중국에서 어떤 꾸준한 성장세를 좀 보일 수 있느냐가 이제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제약이 중국에 좀 진출을 하면서 뭐 화장품 판매라든지 이런 제약품 판매를 앞으로는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 또한 사거래 연속적으로 좀 급등한 사례를 보여왔기 때문에 네. 예, 갑작스럽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분들 한해서는 제가 단기적으로 한 11선 부근인 손절가는 한 만 원 정도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제약의 경우에는 약간 고평가돼 있다라는 분석까지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신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KT를 제외하고 SKT, SK텔레콤 그리고 LG유플러스는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계속 밀리다가 오늘에서 약간 바닥을 잡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통신주 왜 빠졌고 이제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빠진 시점이 하필이면 실적 전후라서 분위기가 참 좋지 않았었죠. 오늘 게임빌과 컴투스의 실적이 곧바로 개장하기 전에 나왔었거든요. 사실 게임빌은 해외에서 매출이 많이 늘었다.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합니다만 컴투스는 오히려 급락하고 있습니다. 통신주 그리고 게임빌 컴투스 차례로 오멘토님이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통신주 생각보다 상당히 좀 급락하면서 좋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 이런 하락은 KT가 촉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T가 이제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를 발표를 했죠.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음성이라든지 이제 문자는 무제한으로 주겠다. 대신 데이터만 이제 조절할 수 있게 해서 최저 요금제를 2만 원대에 맞춰주겠다. 현재 음성 무제한의 가격을 보면 통신 3사가 적어도 한 5-6만 원대에서는 최저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KT가 2만 원대까지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니까 ARPU가 이제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반영이 됐고요. 역시 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도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부담감이 있었죠. 뭐 사실상 2만 원대라고 해봤자 29,900원 이런 식이니까 뭐 3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단기간에 이제 ARPU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대한 부담이 이제 통신주에 많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줄어드는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통신주가 그렇게 ARP를 낮춰도 충분히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거든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5G 투자를 하기 전까지 지금 4G에 대한 전국망은 거의 다 3사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투자비가 집행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련된 비용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단통법 이후에 이제
마케팅비로 인한 경쟁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고 저금리로 인해서 이제 배당주의 매력이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 점진적으로 감안해 보면 이번 KT의 이제 요금제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ARPU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봤을 때는 그 이외의 실적 요인들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비용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면서 실제 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통신주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시는 관점으로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신규로 이제 접근을 하기에도 알맞은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찌되었건 단기적으로 수급이 악화된 건 사실입니다. LG유 플러스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KT가 그나마 이제 수급이 견조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통신주를 본다면 가격적인 매력이라든지 반등 탄력을 봤을 때는 KT가 그래도 가장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KT는 노려본다면 약 3만 3천 원 정도 목표가를 보시면 되겠고 네. SK텔레콤이나 LG유 플러스는 상승 반전이 조금 더 확인이 됐을 때 진입하시는 게 타이밍상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컴투스와 게임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당초 게임비는 좀 조용했었는데 오늘 실적 발표 계기로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 컴투스는 오히려 한 3% 정도 낙폭은 제한적이지만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밀리는 모습입니다. 실적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 지금 주가가 반응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실적은 사실 이제 컴투스가 이제 거의 상당히 좋은 실적, 서프라이즈 네. 실적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게임빌은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상승폭이 좋았고 지금도 조정받는 흐름이 보시면은 거의 박스권에서의 조정이었어요. 17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상단에서 이제 움직였었던 흐름들 뭐 크게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긴 어려웠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 실현에 의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네. 게임빌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크게 실적이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워낙에 이제 최고가 20만 원대부터 11만 원대까지 거의 80% 정도 주가 급락을 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시도한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주를 보실 때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저는 컴투스 게임빌은 둘 다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통합 플랫폼인 하이브를 구축을 했고 또 컴투스나 게임빌은 굳이 이제 다음 카카오라든지 라인에 입점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과 그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두 다 강구를 해놓고 있어요. 앞으로 네. 게임만 잘 만들면은 잘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카카오톡이나 라인의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게임 컴투스보다는 저는 게임비를 이제 선호를 하는 편인데요. 네네. 컴투스 같은 경우 그동안 주가가 좋았었던 게 서머너즈 워가 거의 8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나오고 있는 낚시의 신이라든지 아니면 골프스타도 견조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서머너즈 워의 수준은 아니에요. 현재 시점에서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 하나가 통째로 만약에 빠져나가게 됐을 때 컴투스의 주가는 언제든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기보다는 이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면에 게임빌이 지금 런칭하고 있는 게임들 다크 어벤져라든지 크리티카 같은 게임들은 이제 막 그 매출이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한 게임들입니다. 그래서 노출도가 그동안 높았었던 서머너즈 워보다는 분명히 실적에 있어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컴투스보다는 게임비를 훨씬 더 큰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모바일 게임주 컴투스와 게임빌 중에 어떤 게 더 낫냐라고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게임빌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게임빌과 컴투스 가운데 고르라면 컴투스다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엔 한국정보통신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결제주로 분류가 되는데 삼성페이 출시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관련 인프라 보급을 확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세를 띕니다. 4월 달에만 50% 올랐던 주가가 5월 달에 계속 추가 상승하고 오늘 또 신고가를 내네요. MPK, 미스터피자로 알려진 이 기업이요. 중국의 인기를 업고 동남아 쪽에 진출했다는데 필리핀 1호점 냈다는 소식에 오늘 5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기 임박인데요. 김진경 연구원님 두 종목 부탁드려요. 네, 한국정보통신의 경우가 오늘도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결제 사업 부분이 상당히 성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저는 이미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삼성페이가 출시를 앞두고 해서 대대적인 좀 인프라를 확충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있긴 하지만은 이미 한국정보통신에서 이런 소식과 그리고 그 이전에 핀테크 관련 소식 이런 부분
부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상당히 좀 선반영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제 사업 부분 앞으로도 크게 성장성을 좀 이루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지만은 이미 한국 정보 통신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국 정보 통신 이 종목도 좀 보유자 분들의 영역에 한해서만 네. 좀 전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규 진입을 좀 고려를 하실 분들은 상당히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접근하시라는 저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국 정보 통신의 경우를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큰 폭의 좀 수익을 내셨을 것 같은데 한국 정보 통신을 만약에 보유를 하셨다면은 저는 봤을 때 좀 11선을 좀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핀테크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된다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 일단 추후에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한국 정보 통신의 경우는 워낙에 좀 급등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차익실현 매물도 사실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한 11선 부근인 손절가를 한 15,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MPK인데요. MPK의 경우가 이제 필리핀에 좀 1호점을 개장을 했고 일단 5호 전까지 출점을 확정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한 20개의 이제 출점을 좀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MPK의 경우 이제 앞으로도 해외 매출 부분에서 상당히 큰 성과를 이루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MPK의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매력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사업 부분이 확장이 된다는 것은 일단 실적이라든지 해외 매출 부분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는 한 일단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MPK의 경우가 일단은 키워드라고 하면 바로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사업의 경우는 이제는 이제 초기 사업인데 이미 흑자를 좀 기록을 했다 이렇게 소식이 들려와주고 있고요. 네. 중국 그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큰 호의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본다면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큰 성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MPK의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분들은 제가 목표가는 한 5,000원 정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약간은 좀 긴 안목으로 보신다면 목표가는 한 6,000원 정도까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금 가격대 부분에서 거의 좀 저항 라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5,000원 그리고 조금 긴 안목을 봤을 때는 6,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작년 한 10월달에 고점이 5,350원 정도였는데 그 정도 부분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분석해 주신 한국정보통신은 갖고 계신 분들 정도만 봐야 되는 주식인데 손절가 15,000원 설정 이후에 매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FE 일진 디스플레이가 일제히 부진합니다. 최근에 삼성과 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주에 약간 햇볕이 드는 듯 했었는데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IT 부품주가 약간 꺾이나 우려가 됩니다. SFE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오멘토님이 역시 실적부터 분석해 주시죠. 네, 실적 악화로 인해서 두 종목 모두 오늘 조금 크게 좀 밀리는 모습들이 네.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SFA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5억 2,5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8.9%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실적이라는 게 항상 아시겠지만 결국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나오냐 그렇지 않냐라는 관점인데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좀 저조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고정비가 단기적으로 조금 증가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일회성 상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장비주들의 이제 경쟁이 조금 심화됐었던 부분 때문에 매출이 약간 악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SFA의 부정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들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뭐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 같은 경우 이제 평택에서 15조 원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고 맞아요. 정부도 15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관점을 내비치면서 아주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관련주들 기본적으로는 전공정 장비 이제 뭐 원익 IPS라든지 테스에도 수혜가 갈 테고 네. OLED 부분까지 확장을 해본다면 이제 AP 시스템까지도 수혜가 네. 갈 수 있을 테고 SFA도 직접적인 간접적인 어느 정도의 수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SFA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자동화 장비에 있어서는 분명히 강점을 가진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하반기로 갈 수
갈수록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1인 디스플레이야 뭐 최근에 좀 올라왔다고 합니다만은 AP 시스템의 경우나 다른 종목들이요. 네, 일단은 뭐 SFA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저점을 찍었었던 가격들, 매물대 가격 딱 하단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46,000원을 하향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양봉을 띄우고 반등을 시도한다면 신규 진입도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지금은 약간은 관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46,000원을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4만 원대까지 급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양봉 발생 시에는 이제 반등 그리고 상승하게 된다면 이전 매물대가 되는 52,000원 정도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원익 IPS나 테스 같은 종목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그렇죠. 때문에 접근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정 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다만 AP 시스템은 현재가에서도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동안 저점을 높인 가격대에서 현재 시장의 이제 상승 흐름이 짧게 멈춰지고 방향성을 찾는 박스권 구간에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 하단에서 이제 방향성이 나온다면 하단보다는 상단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올라간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AP 시스템은 OLED 부분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요. 앞으로 플렉서블 기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OLED 부분의 장비 발주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관점 그리고 현재 시점 반도체 장비 중에 PER 밸류가 가장 싼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익 IPS 그리고 뭐 테스 등은 많이 올라서 조금 사기 부담스럽고 AP 시스템 정도권을 매수하기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SFA는 오늘 양봉 안 나면 조금 자리가 기술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뭐 외국인도 약간 사는 것 같더니 다시 팔고 일단 코스닥에는 기관 매수만 잡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오늘 일부에서 쭉 얘기한 내용의 공통된 부분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 확실한 반등도 확실한 조정 구간도 아닌 애매한 장세 속에서 쉬는 것도 답이다 관망하라 주문들이 많았거든요. 두 분은 또 어떤 전략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 네, 지금 일단 글로벌적으로 좀 변수가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뭐 변수라고 한다면은 뭐 채권 그 미국 이제 채권 금리의 상승이라든지 어떤 그리스 이제 부채 협상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경기 둔화 이런 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뭐 어떤 상승 추세를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국내 증시의 경우 현재는 좀 이번에 좀 계속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크게 생각보다는 좀 1분기 실적이 견조하게 좀 발표가 되는 모습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좀 상승 추세를 크게 훼손을 시키지 않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당분간 쉬어가는 흐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피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2080선 부근 어느 정도 좀 지지 라인을 강하게 형성을 한 상황이고 코스닥의 경우는 잠깐 조정 보이더라도 금방 내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잠깐은 좀 관망세가 좀 지속될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국내 증시에 대해서 좀 모멘텀은 충분히 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실적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으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크게 심화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좀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신다면은 일단 실적 개선 그리고 2분기 실적 개선 위주로 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업종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반등할 때는 낙폭 과대주로 매매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정답이긴 한데 이게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돼야 이게 또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 추세 훼손은 최근 조정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시장은 괜찮다. 큰 그림에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멘토님은요? 네, 지금은 역시 뭐 앞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겠지만 역시 적극적인 매수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낙폭과대 대형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관점에선 변함이 없습니다. 낙폭과대 대형 경기 민감주, 유통이나 철강, 뭐 자동차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다만 최근에 코스닥이 또 빠른 반등을 시도하면서 그동안 크게 밀렸었던 제약주라든지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이전처럼 제약이나 바이오가 붙었다고 무조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실적이나 모멘텀이 올라오는 종목만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중에서도 이제 종목 선택을 잘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가치주 50, 성장주 50으로 좀 나눠서 담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요. 11시부터 시작되는 증시 탑5 시간에 제 왼쪽에 계시는 오현진 멘토님께서 출연을 해주십니다. 오늘 미디어 관련주 특집으로 종목 우선 추려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11시 방송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와 함께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구간 시장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099.74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스탁 한번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는 2099.31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불과 2포인트 정도 위쪽인데요. 오늘 뭐 빨간불이 들어왔다 파란불로 바뀌었다 계속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00선을 붙잡고는 싶은데 쉽게 안착이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안 사요. 기관까지 매도합니다. 개인의 나홀로 매수만이 거래소를 근근히 버티게 하고 있는 힘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한번 보시죠. 네, 코스닥에 어제도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갔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약간 매도로 돌아서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관 매수가 아침 시작한 지 한 30분, 40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130억 정도 잡히는 것은 나쁘지 않은 매수 강도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오늘 696.70까지 올라오는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어제도 500억 이상, 그 전날에도 비슷한 강도, 오늘 아침장에서도 역시 적지 않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코스닥의 반등 탄력이 훨씬 더 강한 상황인데 증권사에선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략 한 대 모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최승찬님의 의견입니다. 금준의 분기보고서 제출이 완전히 완료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되는 종목으로 선정해야 된다. 실적 되는 실적주로 슬림화 전략 얘기하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대형주 위주로 사자 하셨고요. 김현겸 팀장님의 의견은요. 코스닥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등을 주는데 코스닥 종목 반등 시에 팔자, 보수적 관점을 코스닥에서 견지하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끝으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눈치보기 장세가 연출 중인데 그래도 갖고 있는 주식 쉽게 팔진 말자, 홀딩 전략 외치셨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대형주 보자라고 하셨던 정용훈 팀장님 연결해 자세한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제요, 오늘 또 만나뵙네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사실 중국의 금리 인하는 유동성 보강 차원에서 괜찮은 재료이고 미국의 금리 올리기 전까지 시장 괜찮다 하셨었는데 최근에 특별히 간밤에 다시 한번 미국 국채 금리, 독일 국채 금리가 뛰는 바람에 약간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대형주 보자 전략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제도 말씀드린 바 같이 뭐 시황에 뭐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지난 주말에 중국이 전격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이제 뭐 시장에는 유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 같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10년물과 30년물 그 국채 발행 일정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좀 쉬어가는 그런 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소 시장이 좀 등락을 좀 거듭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그런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에 시장이 좀 강한 상승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다음 주에부터 본격적인 좀 유동성 장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의 다시 공격적인 좀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음 주 정도부터 외국인의 다시 재차 공격적인 좀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그동안 이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놨던 대형주 위주 대형주 중심의 좀 시장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IT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 IT 업종과 비롯해서 대형주들의 좀 매수세가 계속해서 꾸준히 좀 유입이 됐었던 그런 좀 대형주들 지속적으로 좀 매수 관점이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에 이제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증권이라든지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재차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재차 또 주도 섹터 역할을 좀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소형주의 이제 실적 어닝 시즌이 지금 도래한 만큼
뭐 IT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자동차 부품주 이러한 좀 소외된 실적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미디어 콘텐츠 테마가 좀 시장의 좀 주도 테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 비즈니스 노출도가 높은 그런 좀 CJ, CGV라든지 뭐 SBS 이러한 뭐 업종 종목들도 좀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CJ 그룹주들은 뭐 전체적으로 급등 말씀해주신 SBS도 신고가를 내고 있네요. 궁금한 부분은요, 역시 하반기가 기대가 되는 자동차 부품 포함해서 뭐 반도체 장비, IT 부품 좋게 보셨는데 오늘 SFA의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부분이었는지요.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반기 보고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상 지금 실적이 뭐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좀 SFA 같은 경우에 실적이 뭐 나타났고 대부분의 IT 뭐 업종, 그 자동차 부품 업종들도 그동안 시장이 좀 기대치에는 크게 좀 미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럽의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좀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들 그 섹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뭐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한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저평가 국면에 좀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는 주가가 재차 좀 상승 전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하반기를 바라보고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에 좀 나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다음 주에는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로 본다라고도 앞서 얘기해 주셨었죠.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정영훈 팀장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선물시장 맥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이 짚어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어제 265대로 끝나면은 이번 조정이 끝나는 거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오히려 오후장에서 더 밀리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조정 구간에 놓여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은 어떤 모습인지 먼저 수급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현물 188억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47억 순매도, 기관 157억 순매도 중입니다.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640계약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 748계약 순매수, 기관 77계약 순매도 중이고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23,198계약 순매수, 풋옵션 18,041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외국인 콜옵션 1013계약 순매도, 풋옵션 2327계약 순매수 중이고 기관 콜옵션 25,532계약 순매도, 풋옵션 2219계약 순매도 중인데 일단 지금 수급 쪽으로 보면은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을 상하방 다 막아놓고 지금 좀 가격을 변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만 지금 양매수를 잡은 상태로 상하방에 지금 다 기대감을 품고 있는데 반면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 순매수를 하면서 가격을 살짝 끌어올리고 있지만 옵션에서는 품매수 우위로 지금 하방 쪽 가는 기대성을 조금 높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63, 상승 2차 저항선이 265, 하단 1차 지지선이 260, 하단 2차 지지선이 259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제는 오전부의 반등 시도 실패 이후 서서히 하락하며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조정 정세권을 좀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은 1차 지지 저항 가격인 260에서 263 사이 가격 구간에서 움직이는 장세로 보시면 되는데 이 가격 구간을 오전장에 좀 돌파를 하시게 되면은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전장에 저항 가격을 돌파하면 상승 반등의 시점이고 지지 가격을 하락 돌파하게 되면 다음 주까지 좀 조정 장세가 연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최근 강한 상승에 대한 반대 국부인 조정 장세는 이미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과 가격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방 쪽보다는 상승 쪽에 비중을 두고 바라봐야 하는 시점이고 일단 근데 이 점을 이용을 해서 메이저들이 한 번 더
조정을 해주는 모습도 나올 수 있으니 오후 정도에 230일 상승 돌파시 매수로 대응, 오전에 260 하락 돌파시 매도 대응하며 하위 가격 구간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큰 포지션으로 대응하지 않고 관망하시는 것이 현재 좋은 장세입니다. 네. 자, 우전장에서 263대를 넘어서는지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가격적인 조정, 기간 조정 모두 다 거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 있어서 반등이 나오긴 할 텐데 언제냐 그 타이밍 싸움이다 하셨습니다. 263대 우전장에서 돌파되는지 보시면서 매매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선물 맥점 가이드라인에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2100선 부근, 코스닥은 697선 부근입니다. 기관의 매수로 코스닥이 오늘 또 강한 모습, 그런데 코스닥에서 파라다이스가 상한가 가는 등 오늘 카지노 관련주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굳이 꼽으라면 CJ그룹주들이 약진하고 있고요. 미디어 콘텐츠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일 텐데 저희가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되는 증시 탑5 시간에 미디어 관련주 특집을 진행하려 합니다. 종목 5개의 전문가가 나와서 골라줄 거고요. 지금 사도 괜찮은 매수해볼 만한 종목 베스트 한 종목까지 꼽아드릴 거니까 잠시 11시에 30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발 준 시간은 마칩니다. 증시 탑5 시간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